이번 시간은 그 행정구제법에서 행정쟁송제도, 약식쟁송 절차인 행정심판하고 정식쟁송제도인 그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여기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633페이지 보시면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행정이 쟁송이 의부부터 나오고 있죠. 이거 같이 연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먼저 여기 행정상 쟁송제도에서 현행법상 어떻게 그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이 좀 규정되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행정쟁송제도는 주관적 쟁송이 원칙입니다. 주관적 쟁송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쟁송을 주관적 쟁송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대비되는 개념이 객관적 쟁송인데, 객관적 쟁송 같은 경우는 개인의 권익구제와는 무관한 객관적인 법질서, 객관적 법질서가 침해되었을 때이 객관적 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쟁송을 객관적 쟁송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 쟁송은 주관적 쟁송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 그 현행 행정 실정법상 행정 쟁송제도를 좀 보고 가도록 하죠. 보시면 행정 쟁송제도인데 절차법상 실정법으로서 절차법상 제도인데 행정쟁송 제도 크게 보시면 자 우리 행정 심판 제도예요. 행정 심판 제도가 있고 행정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 심판 이거 약식쟁송이죠. 약식쟁송이고 자 이것은 이제 주관적 쟁송. 우리 행정 심판은 현재 주관적 쟁송 주관적 쟁송 형태만 인정되고 있어요. 개인이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쟁송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은 정식 쟁송이죠. 정식 쟁송이고 이것은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 주관적 쟁송으로서 행정심판의 유형 볼게요. 자, 일반법으로. 자, 행정심판. 일반법이 뭐가 있죠? 이 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 행정심판법이 있어요. 행정심판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일반법이죠. 일반법이 있고,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은 주관적 쟁송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류를 봐볼게요. 종류를 보시면, 먼저 보시면, 자, 우리 행정심판은 꼭 아실 것이 이 종류인데, 우리 행정심판은 다시 한번, 항고 심판만 인정하고 있으면 꼭 아셔야 돼요. 항고 심판만 인정하고 있다. 자, 행정심판으로서 항고 심판, 그렇죠? 행정심판하면 항고 심판이에요. 보시면, 요 취소 심판. 자, 취소 심판,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 심판이 있어요. 무효동 확인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이 있어요. 의무 이행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종류를 갖다가 우선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행정행위를 열심히 했죠? 제2편에서 행정행위를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3편, 4편, 5편 가보면 행정행위가 갑자기 사라지고 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처분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서 법원, 우리 학문상 용어로는 그 용어, 학문상 용어, 우리 학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약속된 개념으로서 행정행위라고 해요. 행정행위.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실정법, 행정쟁송법인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법원은, 우리 판례는 법원은 관례적으로 학문상 용어도 아니고 실정법상 용어도 아닌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행정이 하자론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중대명백설에 의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행정이는 무효가 되죠. 무효인 행정이가 돼요. 이때 중대하거나 위법한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면, 즉 단순 위법인
위법 사유가 있는 하자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 심판,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효 확인 심판. 이 등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렇죠? 그렇죠? 행정이 존재, 보존재. 또 뭐가 있어요? 행정이 존재, 보존재. 행정이 유효, 실효. 그죠? 행정이 존재, 보존재. 행정이 유효, 실효. 그죠? 다 들어가요. 유효 확인 심판, 실효 확인 심판, 존재 확인 심판, 보존재 확인 심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의무 이행 심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취소와 무효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취소와 무효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즉,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처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기속행위를 배우셨죠? 허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예요. 특허는 재량행위를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왜 시간을 많이 내서 행정행위에서 기속행위가 뭐냐, 뭐 재량행위가 뭐냐 이런 걸왜 배우겠어요?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속행위는 행정청은 행정행위 요건과 효과에 엄격하게 구속돼서 단지 적용 집행만을 해야 하는 행위죠. 따라서 자, 허가가 대표적인 기속행위인데 우리 국민들이 허가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이 근거 법규에 엄격하게 구속 또는 기속되어서 허가 처분을 할 의무가 있어요. 허가 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어떻게 돼요? 처분을 안 해줘요. 처분을 안 해주는 거 뭐예요? 처분이 없는 경우. 그렇죠? 이 뭐죠? 부작위. 처분이 부작위라는 거예요. 허가는 그 기속행위인데 허가 처분을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허가 처분을 안 내줘요. 처분이 없는 경우 부작위인데, 그죠? 이 부작위입니다. 부작위. 또 나는 적법한 허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적법한 허가 신청을 했으면 기속행위니까 허가 처분을 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갖다 거부했다. 거부 처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 신청이 있다. 기속행위에서 허가 신청. 처분 신청이 있는데 처분을 거부하거나 처분 신청에 대해서 부작위가 있거나 할때 의무 이행 심판은 바로 이게 이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의무 이행 심판이 인정돼요. 중요해요. 이거 됐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 우리 유형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죠. 우리 행정심판은 뭐예요? 우리 누가 해요, 이거? 행정심판 기관. 행정심판 위원회가 있어요. 상급 행정관청인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정식쟁송인 행정소송은 누가 한다고요? 심판기관, 재판기관이 법원이에요. 차이점 있죠? 예, 있고. 그러면 정식쟁송으로서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에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즉, 권익구제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이고. 그러면 이때 자 예외적으로 우리 행정소송은 객관적 소송이 인정돼요. 객관적 소송. 이 객관적 소송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권익구제와는 무관한 객관적인 법질서가 체매됐을 때이 객관적인 법질서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객관적 소송이죠. 다 알아주셔야 돼요.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하면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 소송 보시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보시면 항고 소송이 있어요. 항고 소송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당사자 소송. 우리가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 소송을 일반적으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 보시면 여기 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민중소송이 있습니다. 민중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소송이 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쭉 하니,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죠. 보시면,
절차법인데 절차법은 쉬워요. 이 절차 용어하고 절차만 익히면 뭐 틀릴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쟁송에서 네 문제에 다섯 문제 나와요. 총 20문제에서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이쪽 경쟁적으로 여러분들 공무원 되셔서도 나중에 이런 법적 분쟁, 앞으로 이제 변호사 2,000명 시대예요. 로스쿨 시대니까, 2,000명 시대니까 앞으로 소송 엄청 걸릴 거예요. 행정소송이 만만합니다. 나머지 뭐 의료소송, 뭐 환경, 노동 이런 거좀 전문 분야죠. 하지만 이제 행정소송은 아마 굉장히 일반적인 소송으로서 가장 많이 소송 비용으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밥 먹고 살려면 이거 파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항고 심판 나오고 항고소송 있죠? 잘 보세요. 그죠? 우리 행정소송은 봐보세요. 현행 그 실정법, 행정소송법에 의한다면 행정소송의 종류는 요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네 가지. 응?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기관 소송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네 가지예요. 이렇게 실정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건 그 강학상 구별해 놓은 거고. 가만히 보면 여기 항고 심판 있죠? 행정소송은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기관 소송이 있는데 행정 심판은 뭔만 인정한다? 행정 소송에 대응해서 항고 소송만 인정돼요. 그러면 항고 소송, 항고 심판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절차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항고 소송, 항고 심판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행정행위 있죠. 학문상 용어 행정행위가 실정법상은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더 넓게 규정되어 있죠. 현재 다우설인데, 이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행위, 즉, 이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송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이다,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다. 이렇게 하면, 예, 이런 처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현재 침해되고 있으면, 이 현재 침해되고 있는 이 공권력 행사, 처분, 이 행정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시킨다든지 무효임을 확인해서 권익을 구제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허가 정지 처분, 철회 처분을 당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위법한 영업허가 철회 처분, 영업 정지 처분이면 당장에 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인 위법한 처분을 통해서 현재 이 사람 영업행위 할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현재 막 음식점이든 막 무슨 가게든 뭐 옷가게든 그렇죠? 편의점이든 당장에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영업행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영업행위 자 현재 영업행위를 자 못하고 있죠? 이것은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죠? 직업 선택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요. 그럼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하고 있는 위법한 이 처분, 공권력 행사 자체를 갖다가 무력화시켜야죠. 그래야 내가 영업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고 심판, 항고소송 뭐냐면 현재 위법한 처분을 통해서 나의 권익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이 공권력 행사 자체를 갖다가 취소 통해서 무효화시킴으로써 내가 이렇게 직업 수행의 자유권을 회복하는, 그렇죠? 이런 현재의 권익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자, 권익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공권력, 위법한 공권력 자체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한 처분,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위법한 철회 처분, 취소 처분, 이걸 직접 대상으로 해서 취소를 통해서 무효화시키는 제도가 항고 심판, 항고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고서는 항고 심판이나 항고 소송 대상 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공법상의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공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합동행위든 처분을 원인으로 하든 자,
이로 인해서 발생한 공법상의 권리 의무권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통론에서 왜 행정상 법률관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이 뭐예요? 공권과 공의무예요. 그러니까 공권과 공의무, 즉 공법상의 권리 의무권의 법적 분쟁. 그렇죠? 다른 말로 유식하게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공권의 발생, 변경, 소멸. 예를 들면 행정청이 나한테 처분을 해줬어요. 이 처분을 통해서 내가 일정한 공법상 권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법상 계약을 공법상 권리를 행정청에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청이 뭐랍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 처분 무효에서요. 당신은 공법상 권리가 없고 나는 공법상 의무가 없어요. 당신한테 공법상 권리를 주장하는데, 공권을 주장하는데 나는 이런 일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이 뭐예요? 행정상 법률관계 내용, 공권과 공의무죠. 그러니까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그래서 공권의 발생, 변경, 소멸, 즉 행정상 법률관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정청하고 처분을 통해서 어떤 공권을 취득했든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내가 공권을 취득했든지, 내가 공권을 행사했다니. 그렇죠? 행정청이, 어이, 우리 이거 의무 없어요. 당신 권리 없습니다. 나 의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 공법상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이렇게 가요. 됐죠? 이건 처분은 직접 대상인 거고, 이거는 행정상 법률관계를 대상 적격. 그러니까 대상 적격하면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 이거는 행정상 법률관계죠? 그 다음에 민정소송과 기관소송 거예요. 그러니까 항고소송, 항고심판 똑같아요. 당사자 재청송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민정소송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민정소송에서 이것은 객관적인 법질서가 침해된 경우, 예, 자, 우리 행정주체가 객관적인 법질서, 예를 들면 선거소송 있죠?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한다면 선거소송이 인정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갑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 후보자가 A, B가 있는데, A가 이 후보자 A가 금품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예. 당선인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보시면 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세요. 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B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금품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금품 선거를 해서 갑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에서 당선 결정 또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인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금품 선거 해가지고 갑이 A라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그 누구의 개인적 권익은 침해된 거 아니에요? A란 그 국회의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금품 선거를 해서, 부정 선거를 해서, 해당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죠?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죠? 당선인 결정 해버렸어요. 그러면 해당 행정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청이 위법한 결정 아니에요. 위법한 당선인 결정 아닙니까? 그러면 위법한 당선인 결정을 통해서 그 개인이, 그 누구의 권익 침해된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바로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선거법 질서를 갖다가 객관적인 선거법 질서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 국민들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해당 그 선거구 주민들이죠? 주민들은, 선거민들은, 선거권자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뭐다? 민중소송이에요. 국민투표소송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주민소송 있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주민소송. 그죠? 예, 이 민중소송은, 우리 국민인 민중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해요. 그래서 선거소송 같은 경우 국민투표소송, 또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원고 적격이 인정돼서, 이때 이제 이것은 개인의 권익구제가
침해다. 괜히 권익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선거법 질서라든지 그 법질서를 갖다가 침해된 경우, 행정주체가 침해한 경우, 이거 갖다가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자, 원고적격, 우리 민중, 우리 국민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성. 기원성. 그러니까 기원성. 요거는 행정주체가 객관적인 법질서를 침해한 것이고, 요거는 뭐예요? 기관성은 우리 행정기관 간, 우리 행정기관은요, 각각의 그 행정조직법상 정보조직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서 행정기관 간의 행정권한이 분장돼 있어요. 행정권한이 분담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행정기관, A라는 행정기관과 B라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자, A라는 행정기관이 B라는 행정기관이 행정권한을 침해했어요. 이런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 뭐다? 기관 소송이에요. 중요한 것은 현행 행정소송법이 꼭 아셔야 돼요. 현행 행정소송법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사항으로 해 놓은 사항은 우리 행정소송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이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관소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현행 우리 행정소송법에 의한다면 이두 가지 경우밖에 기관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 나오면 기관소송 골라주셔야 돼요. 아까 뭐 선거성, 뭐 당선인 소송, 선거성이라든지 국민투표성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민중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기관소송에서 그러면 뭐가 인정되는가? 지금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사항은 서로 상이한 행정주체, 서로 상이한 행정주체의 행정기관 간의 쟁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이한 서로 다른 행정주체의 행정기관 간 권한쟁의 사항. 그러니까 국가행정기관과 국가의 행정주체인 국가 있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러면 서로 상이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권한쟁의 다툼. 또 지방자치단체 뭐 경기도하고 이쪽이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죠? 서울시 이렇게 서로 상이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전부 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런 그 서로 상이한 행정주체의 행정기관 간의 다툼은 권한쟁의 심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행정 이 기관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행정소송법에서 기관소송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 서로 이 행정주체가요. 행정주체가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의 권한 다툼. 예를 들면 경기도 있죠?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면 경기도의회가 있고 경기도도지사가 있고 또 경기도의회가 있고 경기도교육감 있죠? 서울시의회가 있고 서울시장이 있고 서울시의회가 있고 서울시교육감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죠? 뭐 전라남도, 강원도 이렇게 하면 동일한 행정 주체 내의 행정 기관 간 다툼에 대해서는 기관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좀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가 법령 등을 위반한 의결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법령 등을 위반한 어떤 그 의결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 도지사나 교육감이 이때 제의를 요구할 수도 있죠. 현행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의 어떤 의결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도지사나 해당 교육감은 이때
제의를 요구하고요. 제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제의결을 해버렸다. 이렇게 하면 이때 소송을 우리 대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예, 요 사례밖에 없어요. 이 사례밖에 없고 요거 나오면 무조건 기관 소송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요게 좀 됐고 다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쭉 한번 끝내놓고 됐고 요게 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은 항고심판만 인정돼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당사자 심판이라든지 민중심판, 기관심판이 현행법상 인정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또 비교 문제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이 항고소송과 대응되니까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법정 항고소송이에요. 법정 항고소송이죠. 이렇게 취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같죠 이렇게. 근데 여기 우리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법정 항고소송이고 법정 외 항고 소송 요거 있고 의무 이행 소송이 있어요. 그죠? 자, 의무 이행 소송은 봐 보세요. 이것은 법정 항고 소송입니까? 법정 외 항고 소송입니까? 법정 외 항고 소송. 다른 말로 이것을 무명 항고 소송이라고 해요. 무명 항고 소송. 우리 행정소송법에 그죠? 의무 이행 소송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처분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배우셨죠? 처분의 거부 처분은 일로 가야 돼요.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로 가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이 아니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의무 이행 소송 인정한다 안 한다. 의무 이행 소송 인정하지 않아요. 이행 소송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거부 처분은 처분의 일종이니까 취소 소송으로 가야 하고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 제가 이제 이렇게 개괄적으로 지금 요게 좀 그 636조까지 해서 이렇게 좀 그 내용을 갖다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면 중요한 사항 그 몇 가지만 제가 요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이게 책을 통해서 읽어 주십시오. 633페이지 도표 참고하시고 행정쟁송의 의의 받으세요. 넘기시고 634페이지에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와요. 그 방가로 3번에 그 바로 위에 행정상 쟁송의 존재 이유 우리 행정쟁송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갖다가 주된 기능으로 하고 행정이 자기 통제 기능을 부수적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종류 두 번째 나오잖아요.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말씀드렸고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635쪽에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말씀드렸고 방금 방가로 5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말씀드렸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빠졌죠. 634페이지의 하단에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봐보세요. 요 개념만 해놓고 가겠습니다. 양가로 1번 보세요. 방가로 3번에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시심적 쟁송은 행정법 관계의 형성이나 존보에 관한 제1차적 행정작용 자체가 쟁송의 형식을 거쳐내지는 경우의 절차. 당사자 쟁송이 이에 해당한다. 양으로 이번 복심적 쟁송은 이미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다투어서
이의 재심사를 권한 행정을 정송을 말하며 항고 정송이 이에 해당한다. 복심적 정송 봐볼게요. 우리 항고 정송, 그죠? 항고송, 항고송과 항고심판이죠? 이거는 복심적 정송이에요. 왜요? 우리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제1차적으로 행정청이 적법성 판단하고 이 처분을 해요. 예,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적법성 판단해서 바로 처분을 합니다. 이 처분을 하고 나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불복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행정 또 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구하죠. 다시 위법성, 적법성 판단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심적 쟁송이에요. 그죠? 중복 복자에다 해서. 근데 시신적 쟁송, 우리 당사자 쟁송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당사자 쟁송. 예를 들면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또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거죠. 행정상 법률 관계예요. 이것은 봐보세요. 1차적으로 우리가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그 내용 공권과 공의무. 보통 제가 뭐 공법상 계약, 공법상 뭐 합동행위, 뭐 기타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통해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또 처분을 통해서도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공권력 행사를 자체를 갖다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삼는 건 아니고, 일단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갖다가 직접 대상, 행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죠. 당사자 쟁송이. 그러면, 행정청하고, 국가하고, 나하고,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나서, 내가 공법상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서, 유효하니까 공권을 행사해요. 근데 행정 주체, 국가 등이 이 공법상 계약을 갖다가 무효를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법상 계약이 유효무효, 공법상 계약의 성립과 그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이 심사해서 판단돼요. 법원이 제1차적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이 공법상 계약이 유효면 공권이 있는 것이고 공법상 계약이 무효면 공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다음에 처분을 원인으로 발생한 공권, 처분이 무효이면 공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처분이 유효하면 공권이 발생한 것이죠.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시신적 쟁송은 행정법 관계의 형성이나 존보에 관한 제1차적 행정적인 자체가, 그렇죠? 쟁송의 형식을 거쳐 행해지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이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처분 유효무효와 판단되고, 이에 따라서 계약이 효력이 유효고 무효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신적 쟁송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 635쪽에 이름들 요거 도표 있죠? 행정심판과 소송 비교, 제 중요한 건다 있어요.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가면서 제가 책을 통해 정리할 테니까, 이런 거, 요거 지금 처음에, 처음 보면 이걸 다 요약해 놨기 때문에 이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여기에서, 637페이지, 여기서부터 쭉 한번 행정심판 이제 1시간 하고, 소송 2시간을 켜면 여기 내용이 딱 정리되면 요거 앞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판결이 종료 뭐돼 있고 뭐돼 있는 여기 공통점까지 다돼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연도가 10분 쉬었다가 요 내용은 제가 개괄적으로 했고 10분 쉬었다가 행정심판 다시 1시간 하고 소송 2시간 하면 끝납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